영신 언니만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폴카 TV에 지금 출연 금지 시키려고 그래요. 자꾸 영신 언니가 이뻐졌다,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, 막 착하다. 아 노래 잘하는 건 가수니까 가능한 거고. 네. 근데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. 엄청 귀엽고. 말씀도요. 네. 트로트 가수의 아주 여성 하시더라고요. 뛰어난 언니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영신 언니를 출연 안 시킬 생각이에요. 거기에 폴카 대표님은 네. 거기에 또 그 매력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소스 역할을 또 잘하시네요. 내 엄마같이 언니같이 그쵸? 그렇죠. 그 매력을 뿜뿜하도록 잘해주잖아요. 손 아저씨도? 네. 아, 적대적소에 잘. 맞아. 나를 좀 갈궈서 그렇지 괜찮은데. 갈구는 건 몇 번 못 봤는데. 대표님은 누구신지. 아 저는요. 네. 저는 다양중에서 만화 캐릭터같이 생겼어요. 아 말활동 중이고 네. 개인적인 별명은 보거스예요. 보거스? 오 진짜? 보거스. 보거스는 뭐하는 사람이죠? 보거스는 내 친구. 네. 근데 대표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저는요 화장실 홍보 절물점을 해요. 절물점? 네. 우와. 절물점 하면서 여러가지 현장님도 많이 하고요. 네. 그리고 쇼마켓 또 애견 미용. 네. 애견 미용과 고양이 미용도 해요. 와. 그렇게 하고 지내요. 자녀도 많으시잖아요. 사랑스러운 딸 둘에 네. 악동 같은 아들 하나 있어요. 셋. 네. 이 나라에서 우리 상 줘야 되는데. 대표님도 세. 네. 아들 세. 보셨죠, 사진? 아들 정말 싫어요. 뭘 싫어요? 좋아, 아들. 저는 진짜. 딸 스타일인가 보지? 진짜 딸을 안 키워보셔서 그런데. 네. 딸을 하나 더 낳을 수 있다고 그러면요. 네. 넷째도 봐요. 맞아. 아니, 저는 100%. 딸 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낳아요. 신랑이랑 그랬어. 안 키워봐서 그런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데. 저는 제가 딸이어서 아는데, 딸도 딸 낳으면 저는. 딸을 둘을 키워봤잖아요. 딸 둘 키우고 악동 같은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, 정말 싫더라고요. 뭐가 싫어요? 이거 아들한테 보여주는 수가 있다. 아들 괜찮아요. 자, 걔는 올패스. 심난스라는 그 멤버에 들어오고 싶으시다고. 아이, 욕심만 많았어요. 그래요? 저는 전혀 심란하지 않고, 심난스에 계신 분들이, 필요로 하겠다. 도움이 필요하겠다. 맞아. 그러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노동력은 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심난스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응원만 하겠습니다. 다 별명이 있잖아요. 네. 윤영신 언니는 가수 윤영신 언니, 빵신 언니 이렇게 네, 하거든요. 네. 폰 아저씨, 김홍택 대표님은 폰 아저씨. 네. 대표님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? 자양동 보거스야? 아니면 네, 자양동 보거스. 그 철물점 사장님이야? 아니, 자양동 보거스. 철물점 이름은 어떻게 해요? 철물점은요, 골드스타예요. 근데. 금성? 그만큼, 너무 하이레벨로 잡아놨어요. 좋아. 그만큼 못 가고 있어요. 아니 저 아는 친구 중에 청소 업체인데 황금 빗자루가 있어요. 아... 그 친구 매출이 얼만지 압니까?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막 나가고요. 이름이 골드 하니까 황금이 막 오는 것 같아요. 골드스타면은 뭐 냉장고 만드십니까? 아니죠. 설물려고 한다는데 대표님이 이러니까 심나서 되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조금 심나하셔야지 우리랑 좀 더 친할 수가 있어요. 저는 노동력을 지원하겠습니다. 철물점 가면 재능 기부 엄청 많은 게 있잖아요. 5만 가지 있어요. 그죠? 네. 근데 다 구비는 못 하고 있어요. 아~ 그거 다 구비하려고 그러면요. 거의 사업이 잘 된다는 것보다 망할 수 있어요. 아~ 어떤 물건이 제일 많은 뭐 이렇게 주 매출 일반적인 거. 일반적인 매출 토대를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찾는 거. 멀티탭, 뭐 기성품도 있지만 뭐 선을 몇 메다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콘센트 코드, 전기 테이프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네. 램프 네. 근데 요즘에 LED화가 많이 돼가지고 LED가 많이 보급돼서 LED는 판매를 하지 않고 LED는 PCB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등 기구를 통째로 판매하기 때문에 네. 그렇죠.
골드스타. 어디에 네. 있나요, 골드스타? 소재동에 있습니다. 소재동에? 네. 근데 대표님이 좀 뭐 회의도 있으시고 뭐 할 때 자꾸 나와 계시던데 직원분이 네. 따로 있으신가요? 아, 직원은 없어요. 그러면 누가 계신가요? 1인 사업기업이라서요. 문 잠그고 오신 거예요, 지금? 아니요, 문도 잠그고 대부분 일 들어오는 거는 네. 전화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. 그냥 그 워킹 고객들은 크게 아 그럼요. 소재동에 있는 골드스타 골드 뭐 목걸이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아 없어요. 없어? 보통 그런 거 하시면 이렇게 손목에 금팔찌 하나 있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한마디 해주시고요. 앞으로 파이팅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. 볼카 대표님도 꼭 응원해 주시고요. 빵신 언니 파이팅. 혼 아저씨도 멋쟁이입니다. 자기 자랑 좀. 아 저는 제 자랑 안 하겠습니다. 골드스타 소재동 골드스타 철물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네. 와서 뭐 50만 원 주시면 사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